그러고 보니까 이제 유튜브에는 사실 이제 개인이 이렇게 파일을 올리잖아요. 동영상 파일을 올리는데 사실 거기서는 다른 사람이 올린 거하고 비슷한 영상을 올려버리면 그 저작권 침해 막 그런 게 걸리는 경우가 있대요. 특히 음원이 제일 민감한데 그렇다고 이제 제가 다른 사람의 그런 녹화한 동영상에 근데 제가 나온 동영상도 있잖아요. 제가 이제 다른 데서 뭐 강의도 한 적이 있고 아니면 이제 그 제가 그거 한 것도 있거든요. 제가 뭐 MC를 본 방송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뭐 북포럼이라든지 CEO 토크라든지 하여간 그런 데서 이제 동영상을 했는데 근데 이제 제 채널에 좀 연결을 시켰으면 좋겠거든. 근데 이게 이거를 유튜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 채널에 재생 목록을 만들면 돼요. 재생 목록을 만드는 것까지 똑같은데 굳이 파일을 복사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그 재생 목록에 추가시키고 싶은 동영상을요. 그분들이 올려놓은 동영상 URL을 갖다가 넣으면 제 재생 목록에서도 그분들의 동영상 조회수를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일단은 제가 이제 앞으로 그뭐 외부 강의 활동을 했던 거나 제가 이제 다른 MC로 이제 출연하는 그런 활동을 했던 거좀제 채널에서도 제가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좀 연결을 시켜 드릴 거예요. 제가 이제 채널을 조금 이제 관리를 하면서 그런 것도 이제 제가 다 찾아서 올려 드릴 거니까 제가 이런 활동도 하는구나. 김승훈이라는 사람이 이런 활동도 하는구나. 그런 걸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좀더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런 목적도 있어요. 제가 나름 MC라고도 하는데 제가 MC를 봤던 방송이 제 유튜브 채널을 안 보이니까 그래서 섭외가 잘안 오는 것 같아.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일부러 채널에 재생 목록을 만들라는 이유가 있어요.